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수익 현황 잠깐 공개해놨고요. KMW 5%, 에코프로비엠 5%. 자, 이 누적 수익을요 5% 5%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나가고 중간에 손절할 것 짧게 손절하면서 수익률을 우상향하는 것이 닥터K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수익 공개 있어요. 들어가시면 최근에 수익 공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참여하실 분 하시고요.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죠. 아침에 개장 전 시황 방송도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신규 회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요. 죄송합니다. 1분만 딱 시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되고 바로 30초 안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방송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바로 아침부터 같이 대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용수님 혹시 방송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바로 유료방으로 입장하십시오. 그리고 방송도 듣고 계세요. 자,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상당히 양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미국 선물부터 먼저 한번 보죠. 그게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저께 알이 윗꼬리 다는 정도로 장중에 진행됐거든요. 장중에 상당히 흔들림 나왔죠. 3시 그죠? 즈음에 여기 보시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반등 나오고 오케이 됐고 더 치고 가서 끝났습니다. 베리 굿.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왜? 여기 장대 양봉 미국 선물입니다. 다우 선물. 여기를 적당히 강하게 돌파 이후에 밀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적당히 맞춰도 되는데 양봉이 딱 섰다 이거죠. 베리 굿입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원유 지금 선물에 대해서 문의도 주시고 하는데 급변동하니까 선물로는 하지 마십시오. 선물은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변동하면 바로 손실입니다. 다른 상품을 찾으시길 권유 드리고요. 미국이 상원 원 민주당 버니 샌더슨 샌더스 경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마 확정적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버니 샌더스 재계선 꺼리는 후보다.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만약에 그렇게 실현이 돼버린다면 파괴력이 상당히 큰 자기의 공약을 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유럽을 봉쇄했던 부분을 조금 유럽에서 각국 그들이 봉쇄를 약간 완화한다든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로나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것 같다.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2차전지 최근에 조금 들쑥들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상 양호, 그죠? 지금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갔기 때문에 양호고요. 빠르게 좀 진행해 보자면, 환율도 1200원, 1220원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양호. 여기 구간이 1250원 구간이 외국인들이 계속 통계를 내보면 여기는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더 세게 갈 수 있고 어저께 그 흔들림은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개장을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중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외 시장에 이 야간 선물 시장을 개장한 순기능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서 내지는 해외 시장이 급락했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장했을 때 급등락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같이 던져 버립니다. 똑같죠? 왜? 밤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폭락이 나올지 모르니까 같이 던져 버리면서 야간에 상당히 우리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흔들렸는데 그대로 다 들어 올립니다. Very good. 닥터 K는 포트폴리오 풀 베팅 의견 제시했습니다. 왜? 시장이 적당히 가거든요. 그래서 풀 베팅했습니다. 잘 갔는데 푹 빠져가지고 좀 황당했는데요. 당황은 아니고 황당. 좀 달라요. 글자가 비슷해 보여도.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상당히, 미국 시장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73%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1.48% 상승 출발 예상. 닥터K의 종목은 전부 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특히 시장이 윗방향인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풀베팅했습니다. KMW 에코프로브엠, KMW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그 앞전에도 챙겨 먹었어요. 20% 날라간 거 보이시죠? 여기 먹었거든요. 왜좀 고점 부위인데 따라갔느냐 하면요, 선순환입니다. 먹고 오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27% 17% 셀트리온 제약 47%막 먹고 오기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 담보하고 밀리면 다시 사놓으면 된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물려서 들어오면 베팅을 과감하게 해야 될때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가 될 겁니다. 위축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수익 들어오면요, 그죠? 자신감도 생길 뿐더러 수익이 좀 있잖아요. 그럼 좀 까져도 상관없다. 누적 수익으로 가는데 상관없다 하면서 과감한 배팅도 가능한 겁니다. 한번 챙겨 먹고 여기서 동의되는 사람 질러. 많이 질렀거든요. 빠져봤자 지금 올라오니까 별 상관없어요. 5G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 관련이니까 지금 여기 올라갈 땐 쫓아가긴 좀 못하고요. 이거 다 매도했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적당히 또 실어 놓으면 되는데요. 에코프로 BM도 강하게 갔다가 밀리는 상황에서 반등 나오니까 별 무리 없어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자, 유료방 회원들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요. 닥터케이 몇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한 줄 알아요? 빨리 올려야 됩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좀 지장도 있어요. 물론 카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방송 올렸는데요. 20만원 지켜야 됩니다. 밀리면 좀 곤란하고요.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21만 6천원 정도 사이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일단 셀트리온도 강세 보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만원을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다 해칭으로 들고 가면서 포트폴리오 해칭 충분히 했고 임무 다 했고 나머지 상승감 베리 굿. 장 시작합니다. 슈퍼맨 들어왔습니까? 슈퍼맨 미리 이야기해야지. 9시 내가 이야기하면 어떡해. 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탄다면 별 무리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간 선물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장 초반 심할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올라타서 시작한다. 예야 풀베팅 일단 성공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데리고 갑니다. 기관 외국인의 트레이딩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상방으로 가면 바스켓 매매가 유발된다면 얘들을 안 데리고 가고 안 되거든요. 왜다 갖고 있어, 기관 외국인. 그게 놓치지 않고 풀베팅. 그죠? 퍼펙트. 일단 갑니다. KMW 추가 매수한 거 여기 돌파하면 날아갑니다. 64,000, 5,000 노려본다. 한번 챙겨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그죠?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그죠? 맨날 먹어요. 믿을 사람 믿어보시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 올라가면 돼요. 중장기 물려오신 분, 배팅 의견 드렸어요. 올라가면 양호. 요새 디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있던데 디스 하지 마세요. 그죠?
이만큼 해내는 사람 있는가 바라니까 셋 KMW 간다 우후 이만큼 한 사람 있는가 바라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 있으면 바라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 해줘요 무료에서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믿고 한번 와 보시라니까 누가 약 파냐 그러대 약 팝니다 그 대신에 가짜약은 안 팔아요 가짜약은 안 판다고 어저께 풀베팅 했어요 다 질러 그랬습니다 퍼펙트 자 시장 코스피 1.77% 상승 출발 코스닥 1.58% 50% 하락 출 아 상승 출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무조건 하락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외국인 누적 선물이 계속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6만 계약이에요 이거 조지면 밑으로 조지면 자기들 다 손해인데 조진다 그랬습니까 안 조진다 그랬거든 쫄지 말고 가자 그랬습니다 쫄지 말고 손절 조금 한다고 쫄고 이러면 안 돼 요 자 코스닥은 여기 위에 일단 저항권 임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풀타임으로 시그널을 풀타임을 딱 보고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냥 대충 얼마에서 얼마 매수 얼마에서 얼마 매도 손절가 얼마 끝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제가 보초서 드립니다. 제가 보초서 드리는 비용이라고요. 배우는 비용입니다. 아깝습니까? 꽁으로 먹으려 들면 안 돼요, 꽁. 꽁이 꽁으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고, 꽁이. 꽁이 팁 고마워. 땡큐. 장 초반에 흔들림 심할 겁니다. 왜? 선물, 야간 선물이 없기 때문에 막 흔들려요. 이거 봐봐요, 지금. 그죠? 막 흔듭니다. 그러면 전략을, 닥터게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어저께 사실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 KMW하고 에코프로하고 다 먹었으면 베리 굿이라고 막 난리 부르술 쳤을 텐데, 손절 이후에 짧게, 뭐 1% 손절 했습니까? 짧게 손절이 바로 올라탔는데 못 따라간 분이 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죠? 손절을 해도 죄송합니다 소리 잘 안 하는데 큰 손절은 말고요. 짧은 손절은 어저께 죄송합니다 바로 딱 날렸습니다. 진짜로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짜증나고. 그러나 투자자의 심리를 제가 잘 헤아리고 있어요. 셀티는 홀딩. 셀티는 헬스케어도 일단 홀딩. 삼성전자 하이닉스 노 프라블럼 들고 갑니다. 던질 이유 1도 없어요. 시장 위로 틀면 얘들 안 데리고 가고 안 되거든. 그죠? 이러한 시그널들을 장중에 계속 받아야 돼요. 매수 다 질러. 매수 돈 남은 거 있다 했죠. 초보 투자자 있거든요. 있는 거 다 질러 딱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요. 퍼펙트. 그 리딩을 받아야 돼요. 장중에.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급박한 장에. 놀래가지고 다 던지는 사람 천지예요. 아이고야 이러면서 또 빠지냐 이러면서 어저께 박살나는 거 봤거든 2% 기준이 없으면 던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야 디스코 흔들릴 감 없어 그럼 냅둬 시장은 대세는 반등이야 그렇다고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대세는 반등이야. 그 안에 약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고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예전처럼 막 갑자기 3% 빠지고 이런 거 특별한 경우 없으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 조심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빠질 거 있습니다. 제법. 야 이거 봐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진짜 약세야. 그럴 수밖에 없지. 블록딜 이슈가 있으니까 셀트리온 양호입니다. 그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선방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봅니다. 원래 8만원 깨면 안된다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죠? 조금 더 지켜볼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KMW 62,000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64,500 간다 봅니다. 자, KMW 62,000 뛰어넘으면 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갔다가 밀리고 들고 갑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코스닥가 뭐 주량하면 뭐 5% 7% 빠지면 우습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밑으로 깨고 나면 먹은 거다 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어 했습니다. 끊어. 그런데 올라타는데 여기 딱 시그널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그널 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대박. 그리고 챙겨 먹고 여기서 동의되는 사람 질러. 끝. 그죠? 올라가면 대박. 처지면 어쩔 수 없고. 그게 다예요. 뭐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답니다. 사실은 올라가면 먹고 내려가면 잃는 게 다예요. 사실은 뭐 틀렸습니까? 내려가는데 뭡니까? 간단해요. 간단. 그죠? 뭐, 다 좋아서, 기업들이 기업을 공개하고, 부의, 한 곳에 치중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다 뻥이에요.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 뻥이에요. 그냥, 그죠? 적절히 투자해서, 적절히 올라가면 챙겨 먹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너무 저렴합니까? 사실이지. 근데 빠지는데도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중장기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니다. 슈퍼맨 있으면 1번. 슈퍼맨. 자, 최근에 새로 들어온 인원인데 어저께 화장품 날랐거든요. 선 꺼놨는 데서 밀리면 던져야 된다는데 대응을 못해요. 혼자서 부담돼가지고 부담도 부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올라갈까 싶어도 안 되고 심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인버스는 그냥 냅둡니다. 어차피 그냥 냅둬요. 여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인원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팀원들 코스피가 더 치고 가면 인버스 절반 던질 겁니다. 왜? 저 2X기 때문에 두 배로 까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일단 적당히 들고 갑니다. 코스닥은 5%, 코스피는 10%죠. 왜냐하면 비중이 코스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 들고 갔는데 임무를 다 했어요. 장렬하게 전사하면 됩니다. 없는 모양이네, 슈퍼맨이. 그래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던져야 될지 모르거든, 지금. 그죠? 공부하지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볼게요. 미국 선물 양호. 그죠? 주가 상승. 우리나라도 옆으로 일단 횡보. No problem. 삼성전자 밀리네. 아장님, 야장님 계십니까? 야장님. 야장님 있다, 1번. 이거 조져요, 이거. 딴 사람 따라하지 마요. 오래 안한 사람 못 해요. 야장님. 이거 조져, 이거. 저렴하다. 여기 깨지면, 7만 원 깨지면, 그죠? 던지고요. 7만 2천 원 타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 여기 와서 안 깨지고 조금 삐리삐리하면 더 추가. 오케이? 야, 2.7% 올라갔는데 하냐? 합니다. 단타는 한다고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야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전부 다 밑에 까지는데 손절해라 했는데 손절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야, 니가 사라 해가지고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써니님 듣고 있습니까? 장시장 멀터치 타이밍 무슨 타이밍 놓치 던지는 타이밍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던지는 타이밍요? 가져가요. 왜 던져요? 시그널 나오기 전에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아 오케이 꽁이 땡큐 5%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땡큐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제가 이거 제 계좌가 없기 때문에 말로 날린 거 대략은 아는데 오류 있으면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5% 노 프라브럼 그러면 들고 간대요. 5% 5%는 들고 갑니다. 보험 들어야지. 경서가 짜증나서 안 들어온 거냐? 간죽거리는 거 아니고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주식한 지 이틀 됐는데 이 변동성 큰 장에 하기 쉽지 않아요. 제 개인 지인입니다. 안 쉬워요. 막 흔들려요. 이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놀래라.
자, 뭐라고 그랬죠? 장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미국이 올라간다 싶어가 달라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선물이 아니라서 그렇지, 선물을 보면 밑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그죠? 와, 막 올라가려고 개인들은 위로 막 사거든요. 여기 봐봐. 콜 사고 있죠? 선물 사고 있죠? 뭐, 선물 샀냐? 잠깐 조져줄게 하고 밑으로 조진다고요.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그런 거 제가 13년 이상 선물을 했다니까요, 옵션을. 개인 투자자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주는 겁니다. 약간 처지고. 선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도 안 열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차트가 내가, 여기? 아, 세팅 다 되어 있으니까. 아유. 연결 선물 이거 봐도 돼요. 그죠? 여기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좀 아는 사람 알지만 1포인트 밀었습니다. 선물 1포인트 같으면 작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개인이 달라들었잖아. 달라들었냐? 죽어 하면서 1포인트 밀은 겁니다. 더 달라들죠? 1287개인데, 그죠? 더 달라들죠? 이안 꼬꾸라지고, 더 죽어하고, 더 때립니다. 때린지 안 때린지 볼게요, 나중에. 이런 걸안 해보면 모른다고요. 그냥 가만, 내 가격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것만 본다고요. 시장 판단할 때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꽁이, 여꽁이, 그런 거다 판단해. 야, 돼요. 너무 친근해져가지고, 이제, 자꾸 반말이 나올라 그러네. 꽁이! 주식할 때만큼은 내가 편하게 해도 될까? 무슨 소리? 예의는 지켜야죠. 이러면 제가 안 할게요. 우리 핵심 멤버인데 삼성전자 사라고 난 날렸어요. 그죠? 삼성전자 매수. 그죠? 빠집니까? 올라가요. 퍼펙트한 타이밍이에요. 그죠? 화면이 슬슬 바뀌면 힌트를 찾으십시오. 대놓고 다 이야기 못해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같이 사고 같이 팔고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안 돼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닥터K 목소리가 좀 거칠어요. 왜? 전쟁하고 있거든요. 전쟁하고 있는데 사세요, 파세요,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 자, 파셔야 됩니다. 이게 되냐고요? 지금 전쟁 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회원 모집 안내 카페에 있습니다. 슈퍼챗 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들어도 조금 그렇겠다.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전쟁. 포트폴리오 다양호 다 홀딩. 자, 선물 내가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빠진다 그랬습니까? 아, 선물을 좀 열어놓던지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려면. 선물 올라간댔습니까? 내려간댔습니까? 일단 내려오잖아. 여기서 더 내려오면 좀 곤란해요. 그 전제 조건은 개인 투자자가 좀 저렴한 편 쓸게요. 대가리를 숙여야 돼요. 여기를 숙이고 얘들이 외국인이 확 들어올려야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딱 크로스가 돼야 시장이 아, 이제 좀 던질 만큼 던졌냐?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외국인 들어옵니다. 외국인 들어옵니다. No problem.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온 거 보고 풀빵 질러.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들어오죠? 기관 외국인 들어오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 귀환했어. No problem. 들어갑니다. 해라. 그랬습니다. 여꽁이. 고맙습니다. 우리 팀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닥터 K가
모든 걸다 내려놨습니다. 팀원들 중에 제약회사 근무하는 연구원도 있고, 자동차 회사 딜러도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 해외 영업도 있고, 금융인도 있고, 각계각층에 인원들이 부동산도 있고, 뭐 각계각층이 다 있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해 주십시오. 어느 채팅방이, 유료 채팅방이, 그런 거 올리라 그럽니까? 지 말만 들으라 그러지. 셀트리온 갑니다. 홀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갑니다. 야, 됐어요.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좋게 봐주시면 열정적이고요. 나쁘게 보면 광분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내 물컵에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와, 반잔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비유가 다를 수도 있는데, 야, 참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열정적이네 이렇게 봐주시면 예쁠 거고요. 목소리가 왜 저리 커? 이러면은 그죠? 뭐 아닌 거죠. 자, 듣고 계신 우리 팀원들, 인버스 시장 상승할 수 있으니까 5%씩으로 딱 세팅합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5%였고, 비중 많이 사들어간 사람들, 10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5%만 인버스 들고 갑니다. 다는 안 던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는 그냥 보험입니다. 다이 합니다. 그냥 들고 가면서. 그래도 돼요. 불빵 질러 거 올라가면 돼요. 와, 흔들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이 치열해진다 했습니다. 개인 더 사죠? 더 주고 하면서 때린다 그랬습니다. 이 때리잖아, 봐, 외국인이. 보이십니까? 얘들이 머리를 숙여야 된다니까? 아, 형, 잘못했어. 그러냐? 알았어. 딱 올라오는데 계속 사죠? 이 출렁하면 더 한다 했습니다. 선물 옵션 안 해본 몰라요, 이거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매수하라 하겠습니까? 매수하라 하겠냐고요? 3점만 딱 매수하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출렁하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위에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사라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근간이 된게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계명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시장 판단과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니까 양호한데 개인이 선물로 달라들잖아. 콜옵션 들어오고. 왜? 어저께 리바이벌 합니다만 어저께 미국이 올랐거든.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이게 자꾸 달라드니까 죽으라고 때린다니까요. 환율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이런 줄 알아요? 뭐 동그라미 있고 뭐 붉은 거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동그라미 있고 붉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셀트리온 물려 계신 분들 오십시오. 셀트리온 집중 케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물려가지고 온 사람들 탈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좋아 죽겠네. 올라간다. 야, 다행이다. 그죠? 손절할 때 하지만 여기 산호 했습니다. 그죠? 맞춤 전략 제시합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봐라. 와, 참. 그러면 그 앞에 가볍게 선전한 거다 상쇄되는 겁니다. 요 공이 요 디스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그 앞에 조금 선전하고 물량 적당히 실어라 했잖아. 그거 다 만회되는 거라니까 올라가면. 근데 절대로 읽기 싫어가지고 조금 그거 선전하면 될걸 선전 안 하고 끝까지 들고 갔는데, 예를 들어 1인 올라오면 다행인데 푹 빠지면 손실 극대화라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손실은 가볍게, 수익은 길게 쭉쭉 끌고 가야 돼요. 야, 셀트리온 애들이 미쳤네. 아, 참. 다행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환장한다, 환장해. 아직도 안 올라옵니다. 아직도 안 올라와요. 얘들이 개인이 1200개에서, 아, 형님들, 쏘리 하면서 한 500개 밑으로 오고, 이게 훅 같이 크로스 안 되면 안 올라옵니다. 이거 계속 때릴 거예요, 지금 현재. 와, 매덕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왔어요. 물려가지고 매덕씩 있는 사람들, 그죠? 닥터케이 조언 들으십시오. 훨씬 나을 겁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28만원, 30 몇만원에서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쪽에. 물량 끊었다가, 밑에서 받아놓고, 끊었다가 받아놓고, 야, 미쳤어, 이거 지금, 셀트리온. 이래 되면 베리 굿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끝장났으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와, 다행이다. 모양이 그래 탄탄하잖아요. 선수는 81,000원에 추매했답니다. 알았어. 그죠? 여기. 딱 올라타고 눌려주고 딱 올라가니까. 참, 따봉이지. 선수 천재예요. 선수 천지. 닥터케이는 우리 팀원들 전부 다 선수 만드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선생님 81,000원에 매수. 오케이. 베리 굿. 참 죽인다. 대표 선수거든요. 두 번째. 여기 딱 매수 포인트를 안다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사자마자 얼마 날아가는 겁니까? 3,000원 날아가네. 와. 4% 가까이 먹는 거 아닙니까? 사자 말자. 쟤도 조금 물려 있었거든. 바로 탈출. 야. 참. 저 말로만 안 하니까요. 아까 수익 인정해드렸죠? 들어가 보십시오. 몇 프로씩을 먹었는가. 그죠? 와, 셀트리온. 잠깐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디 갔어? 모양 급 좋아집니다. 이래 되면 9만원 갈수 있어요. 방송에도 해놨습니다. 이래 되면 밑도 처지면 추가 여기 인근에서 신규 매수도 더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트는 것 같습니다. 진통을 좀 가지고. 환율 양호 밑으로 처집니다. 자.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충분히 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증시 안정 펀드, 그게 오늘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역량인가 봅니다. 그죠? 정시를 받쳐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던질라면 던져봐라. 받쳐줄게 이거 아닙니까? 10조 중에 오늘 첫 1조 정도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던져봐.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와, 셀트리온 제약 날라간다. 삼성전자 없는 분,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할수 있어요.
KMW 가면 냅둡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시장 터나온 위로 6만 2천 원만 뚫으면 돼요. 만약에 빠지죠?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만약에 빠지죠? 딴 데서 적당히 챙겨 먹은 거, 거기에서 밑에 엎어칠 겁니다. 그러면, 노 프라블럼. 반등하면 바로 수익입니다. 노 프라블럼. 우리 팀이 지금 자금 규모가 얼만 줄 알아요? 참, 상상 초월합니다. 상상 초월해요. 펀드 하나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헛소리처럼 들었습니까? 헛소리처럼 들었냐고요? 아, 갑자기 좀 찡해집니다. 펀드 운용사 만들고 싶다 그랬습니다. 제 손에 돈이 없습니다만. 채팅을 통해서 제 지시대로 팀원들이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한 것보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70억 규모에 70억 규모. 아, 좀 찡해요. 삼성전자 살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 하고 뭐 그죠? 조금 저렴한 단어 닥터게임 좀 이런 저렴한 표현을 많이 써요. 다이다이 해도 별로 꿀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밤새도록 다짐했건만 오늘도 그냥 목소리도 좀 커졌고 터프한 성격 그대로 나왔습니다.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추스리겠습니다.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목소리만 그럴 뿐이에요. 그죠? 덜떠 있고 긴장하고 그런 거일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클 뿐입니다.
이게 제 랩하는 비트인데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좀 더 부드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아직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확 사들어오면 사 들어와야 여기 위를 뛰어넘을 겁니다. 전고점 1841 코스닥 양호하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좀 왔다갔다 하면 여기 있는 옵션은 프리미엄 급속도로 까집니다. 푸세 인버스에 2억 질렀다 이런 유튜버가 있던데 박살났겠네요. 그죠? 박살났겠네요. 시장 판단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섣부르게 파생상품 접근하면 안 돼요. 어저께 여기다가 그죠? 양껏 실었을 거거든 푸세다가. 그죠? 오늘 붕 떠서 시작해서 끝장납니다. 그냥 그리고 콜은 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콜은 사두론 애들 조져야 되니까 왔다 갔다 다 녹아요. 프리미엄 다 녹습니다. 그리고 막판 비슷하게 그냥 적당히 올려놓든지 위로 보내고 싶으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밑방향보다 윗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머리 딱 틀죠 외국인 확 틀고 얘들 꺾이죠. 그러니까 반등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고급 팁입니다. 싫어요. 세 개나 눌러놨네. 누르고 듣고 있냐? 다신 오지 마라. 들려줄 내용이 아니다 무료에서. 무료에서 들려줄 내용이 아니라고요. 줄 많이 끊죠. 지지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셀틴 헬스케어는 여기 82,500원 이탈 안하면 강세 초강세. 셀트리온도 여기 211,000원을 딱 지지하죠. 굿입니다 현재. 여기 인근이 이전 전고점 권역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맞죠? 여기 인근을 돌파하면 아주 양호해집니다. 212,000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다? 그 다음은 저기에요. 232,000원인데 그 와중에 22만원에서 한번 쳐졌으니까 218,000원 여기 돌파한지 여부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셀트리온 전략 세우고 가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상승 전환 다시 하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들어가도 되겠다. 다만 오일선 깨지는 여기 정도 20만 6천원 내지는 20만원 초반 깨지면 곤란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막 왔다갔다 하다가 급등 이후에 8만원 깨면 안 돼요. 8만원 위를 치고 가면 이제 와 9만원 보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오늘도 매도, 셀트리온 외국인 매수,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베리 굿, 노 프로블럼.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KMW 위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적당하니 움직이면 돼요. 6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그죠? 아까 KMW 궁금하시다는 분 있는데 59,000원을 이탈하면서 5일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시장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안 던지겠습니다. 이번엔 에코프로 BM 단타 치라는 이유에 그냥 그만 나머지 됐고요. 자, 인버스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 들고 넘어왔습니다. 5%짜리가 2.8%, 1.1%고 나머지 90%가 3%, 2% 막 올라가면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위험 관리도 해가면서 해야 돼요. 탑이는 말안 해도 여기서 좀 끊었을 거야, 아마. 타봐, 너 84,000원에 좀 끊었다, 1번. 타봐, 84,000원에 끊었다, 1번. 쟤가 대표 선수거든요. 이런 거 보고 가만 안 있는 애예요, 쟤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여기 82,000원 오면 끊어오는 거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선수예요, 선수. 그게 선수입니다. 그럼 니는 왜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직장인들 일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 짧게 하면 곤란해요. 이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약간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는데, 야, 외국인 선물 패대기를 칩니다. 못 올라가게. 왜? 지금 자꾸 이야기하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 파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 얘들이 꼬꾸라지고 얘가 올라와야 된다 했는데 계속 사요. 아까 1200억인가, 1200개인가 그랬잖아. 1600개입니다. 그래? 더 조져 죽게 하고 때립니다. 못 올라가요, 쉽게. 어떻게 돼야 된다? 얘들이 개인이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받아줘야 올라갑니다. 지금 온봉 떨어지잖아, 지금 하나. 하나일 뿐이지만, 세게 치고 가야 될 전제 조건은 외국인 선물이 끌어 당겨줘야 된다.
자, 셀트론 헬스케어 반등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신원대가 지지권이거든요. 저항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예요. 셀트리온도 지지권입니다. 저항받고 튕겨 내려온 걸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입니다. 아래꼬리 막 땡기죠? 우리 꽁이는 돈 하나도 없지? 에스맥이 뭐지? 말 먹고 있을 텐데, 근데 언제 들어간 줄알수 없어. 최고 꼭대기 들어갔다 해도 뭐 그만 그만. 깨끗한 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들어온 거 확인됐거든요. 이거 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추종을 해야 돼. 외국인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막딴데 가서 놀지 말고 외국인 들어가 있는 거하고 친해지라니까. 딴 가지 말고 셀트리온도 들어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들어왔잖아. 그죠? 엉뚱한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방방 날라 댕긴다고요? 꼭대기에서 잘못 물리면 공짜로 홍콩 갑니다. 공짜로. 홍콩 요새 얼마 안 합니다. 공짜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식에요. 돈 벌어가 가요. 야, 꽁이야. 멘트 괜찮았지? 아빠한테 그대로 전달해줘. 아버지한테. 아빠. 홍콩 요새 얼마 안 해. 공짜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식에 가서 돈 벌어서 가. 가려고 해야지. 아니면 내가 보내줄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삽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요, 디스코, 위닉스 가면 신일 산업은 안갈것 같아? 한번 보자. 잠깐만, 용어 딱 체크하고. 세팅을 했을게. 아직도 매도가 좀 나. 됐고요. 이거 던지지 마. 디스코. 이거 2,000원 가 던져먹고 나와. 알겠지? 2,000원 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 그냥.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물려있었잖아. 그냥 딱 들고 있어. 봄철이다. 미세먼지가 저쪽 하면 이거 푹 한, 튄다. 튀봐야 여기 2,000원 위에는 윗골이 막 달리지. 윗골이 뭐? 여꽁이. 윗골이 뭐? 저항. 2,000원 가면 잘간 거야. 그러니까 더갈 수도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 You got it? 던지지 마. 먹고 나와, 그거. 순환매 막 들어옵니다. 돌아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요. 많이 올라간 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옆으로 주춤주춤 거릴 때안 올라간 것 중에 괜찮은 거뭐 있나 하면서 돌아온다고요. 그게 순환매입니다. 오늘은 뭐 어디 동그라미 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강세네. 그죠? 여기 다 강세고. 와, 자동차 오늘 강세네. 야! 디스코야, 현대차 연락이 물려 있는데 희망이 보인다. 나 밑에서 살수 있다 했다, 분명히. 딴거 들어간다고, 많이 먹는다고 이거 안 들어가서 그렇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랬냐? 그지? 자동차 강세 보여. 이렇게 나온다니까 돌아 돌아. 그죠? 너무 많이 빠진 건 낙폭 과대된 종목들 가격 메리트 들어와서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돼요. 제약바이오 오늘 강세. 5G가 비교적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그만. 그죠? 남북경협도 들썩들썩. 와, 이 자동차 부품이 들썩거려 지금. 항공주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2차전지도 괜찮다 했습니다. 에이, 좀더 들고 갈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려오면 살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전기차 개통 괜찮고. 내려오면 삽니다. 오늘 자동차 개통이 다 괜찮네. 2차 전지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료에서 이렇게 시장 판단한 거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 싫단 말이야? 싫으면 듣지 마라고. 싫으면 누가 뭐 애걸 복구라냐? 이런 거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줘요? 저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거본적 있다. 1번 치료 해봤자 아무도 안 누르겠지만 몇 명. 와, 본 적이 없다. 여기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도움 많이 된다. 1번 눌러 예야. 3명 치겠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헛소리 납니다.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야, 또 흔들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거 매물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가죠? 아직도 1600개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별로 안 꺾고 있어. 이제 조금 꺾을랑 말랑하고 있는데 몇 개까지 갔다가 1900개까지 외국인 선물, 개인 선물을 샀다가 이제 조금 꺾으려고 있는데 이게 푹 내려오고 0이 처리 크로스해야 됩니다. 이 지금 개인하고 기관하고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호. 이러다가 나중에 기관은 뭐 적당히 하고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이 주도하는 건몇 프로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개인하고 기관하고 손바뀜 나옵니다. 일단 양호. 외국인도 틀었어요. 결국 개인이 던지죠. 그러면 여기 위로 1841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시장. 그렇게 예측하는 거라고요. 오늘 연장 방송 30분 다 들어가겠습니다. 30분 안에 여기 처지고 크로스 됐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제 때려치울게요.
여기에서 힌트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에서 힌트가 다 있어요. 그죠? 뭐 옵션 만기일에 즈음해서 삼성전자에 뭐 매도 물량이 과해진 이유는 하고 막 그런 거막 뉴스 나오던데. 물론 알면 좋은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올라탔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좋기보다는 좋을 확률이 한60% 이상이다. 그렇게 70% 가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밑으로 쳐지면 별로입니다. 여기 위에 지금 삼성전자는 4만 9천원과 5만 원 사이가 저항입니다. 저항에서 자꾸 튕겨 내려오거든요. 이것도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바스켓 매매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금 현재 매도세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뭔가 하면요. 현물 팔고 선물을 사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도세에 유발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 안에 있는 거 프로그램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요? 갔다가도 밀리지. 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수의 기본은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이거든요. 선물 가격이 높으면 플러스겠죠? 반대, 그건 콘탱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낮고 코스피 200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이 나오면 선물 가격이 낮다 했죠? 높은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 들어온다고 현물 백워데이션 맞죠? 현물 비교적 던지죠? 선물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도 결론적으로 사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죠? 그 추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한다는 이유도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다 빼먹어야 돼요. 와, 진짜 고급 다 이야기하고 있다. 요, 봐봐. 버르코 얘들 올라가 봤자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까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등 가격보다 이 가까운 가격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45.39니까 245 거래가 등 가격 위에 있는 거, 외가격인데 저 위에 있는 거안 돼요. 왜? 선물이 지금 여기는 2포인트 더 올라가야, 2.5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5포인트 더 올라가야 됩니다. 뭐 완전 폭등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47.5. 여기도 선물이 코스피 200 봐야 되니까 코스피 200이 245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포인트 더 올라가야 체결이 됩니다. 콜 옵션 247.5 한번 챙겨볼게요. 이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내이 바꾸면 좀 곤란한데 됐어요. 어떻게 됐다? 올라가봤자 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빼먹는다고요. 깡통에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코스피 200이 247.5 안 가면 깡통입니다. 이거 1.5였는데 0 됩니다. 0. 아시겠습니까? 그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죽인다고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진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딱 보내는 줄 알아요? 247.49 이렇게도 딱 만듭니다. 와, 미치는 거지. 그죠? 야, 니가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다 해봤다니까. 해봤다니까요. 여기 코스피 200이 240, 그죠? 5.05잖아요. 여기 콜 옵션 247.5가 결제가 되려면요. 여기가 247.5 되면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거 1도 없고요. 그죠? 적어도 247.5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 돼. 수수료 빼고 하면 결제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245이기 때문에 여기서 247.5 가면 붕 갑니다. 그러면 딱 끊어먹고 나오면 돈 돼요. 대신 여기나 이럴 때사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고 얘를 나중에 얼마나 꼴짝하게 하는지 봐요. 코스피 200이 247.49 딱 되죠? 돈안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냅두겠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데딱 갖다 놓는데
그 근사체에 있는 것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체결 안 시켜주고 끝납니다. 용핑님, 서준님, 용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밀린다. 아, 잠깐 보자. 자, 조금 밀리거든요. 그러나, 그죠? 개인이 확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라도 손 들자 이래가 던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들어올립니다. 같이 확 들어올리면서 크로스 되면요. 확 들어올리면서 개인이 마이너스로 가고 외국인 플러스 나면 여기 지지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손 들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평선도 있고요. 미국 선물이 휘청거리나? 미국 선물도 no problem. 오늘 만기일이니까 미국 선물하고 현재 연동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미국이 안 흔들리고 있죠?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적당히. 그 대신 중간에 좀 조지고. 아유, 제가 이거 돈을 얼마를 잃고 길바닥에서 얼마나 뒹굴고 눈물 흘리고 얻은 걸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이야기해드리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이거 얼마나 길바닥에서 울면서 얼마나 슬퍼하면서 식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고시원바다에 가가지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래? 욕심 부렸을까? 피눈물 흘리고 체득한 거 여러분들한테 돈 진짜 말안 합니다. 돈 진짜 탕진하고 난 다음에 더더간 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흔들린다고 쫄지 마요. 쫄거 없습니다. 왜 매수하랄까요? 여기 지지네. 딱 지지한도 동그랗게 친한데, 그리고 양봉 쓰면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라고 날려줍니다. 그냥 아무 때나 대충 얼버무리면서 사,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에서 얼마 오면 사세요. 여기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유료방이 그렇잖아요. 그죠? 6만원에서 6만 1천원 사이에서 매수, 뭐 62,000원에서 63,000원 사이 매도. 그 중간은 그러고, 그 중간은. 그죠? 그 중간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니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날려드립니다. 일일이. 그죠? 일일이. 그러면 바쁜 직장인은요, 핸드폰으로 시장 봤다가, 내 종목 봤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다가, 너무 바쁘잖아요. 이거 딱 보면 다 흐름을 핸드폰 여기저기 안 해도 카톡을 보면 다알수 있고요. 일하고 있다가 언제 일일이 봅니까? 제가 시그널 딱 주면 들어가면 그게 훨씬 능률적이지 않을까요? 기법도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전부 다. 이거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올라타면 가는 겁니다. 요 타봐! 듣고 있냐? 너 이거 사버려, 너는. 할수 있잖아. 아까 여기 위에서 끊었다 안 끊었다. 너 일하고 있다 바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고 있을 애가 아니에요. 끊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들어갔습니다. 딱할 거예요. 걔가 81,000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딱 그러거든요. 아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걔를 어떻게 대표선수로 키운 줄 알아요? 무료방에서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서 여러분들 무료방 오라는 데 있죠? 가면 뭐 그죠? 회원가입이나 하라 그러지. 제가 이렇게 딱 무료방에서 해줬습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준 사람들. 친절하니까. 그 증인이 탑입니다. 여기 또 그냥 미안해서 내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혜영이도 마치 혜영이도 우리 무료방이었거든.
그래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준 사람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심지어 낙동강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한테 카톡 와요. 81,800원 다시 샀다잖아요. 봤냐고요. 여기 다시 샀다잖아. 공부가 됐으면 잘한다니까요.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그죠? 공부가 됐으면 알아서 잘해요. 지금 뭐 리딩도 리딩대로 하겠습니다만 너무 단타로 하니까 지금 따라오는 분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니까 조금 중간을 가겠습니다. 조금 중간을. 그죠? 너무 정신없어 하시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또 전환도 할줄 알아요. 그죠? 오래된 사람들은 대번대번 다 알아듣는데 이제 들어온 지뭐 하루 이틀인데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중도를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대응 아닙니까? 시장도 여기서 안 처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처지면 대응. 왜? 잘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못 가면 대응. 리딩도 이렇게 날려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니까 대응. 조금 느슨하게. Yo, disco, you got it? 야, 니가 1번 눌러 이러면 아무도 안 눌러. 아, 웃겨. 아무도 안 누르잖아. 네가 선생님 말 알아듣겠으면 1번 이러니까 아무도 안 누르잖아. 재밌죠? 그죠? 제가 젠틀하게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안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 상황이 부담감 느낀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셀트렌드 매수 포인트예요. 부담감 느끼면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릴렉스 시켜주려고 그런 거지 경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해볼게요. 얌전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시장요. 옵션 만기일이니까 상당히 변동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물이 매도세 아까보다 더 늘어서요. 19,240계약, 19,024계약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손바뀜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기관이 주도하는 선물 시장이 아니고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한다면요. 결코 시장은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개인 투자자가 선물을 산다고요? 콜옵션 산다고요? 지수는 박살나요.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래 위로 흔들면서 갈 거다. 틀렸어요. 밑으로 푹 빠졌어요. 위로 푹 갔어요. 맞잖아요. 한 시간 정도 이야기 안에 맞잖아요. 선물 한 시간 맞춘 거안 쉬워요. 상방향 갔다고 여기 꼭대기 딱 질렀는데 푹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안 틀리잖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다 했잖아. 크게 해볼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잖아요. 말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와우, 예. 닥터K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예이야.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무슨 로고송 안 갔습니까? 그죠? 닥터K 가수 출신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되는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요. 막판에. 아시겠습니까? 막판에 보낼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쉽지 않아요.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만 박살 안 나면요. 적당히 끝날 겁니다. 미국 선물이 너무 박살나면요, 위로 보내려고 했던 것도 한 템포 놓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주춤하다가 위로 갑니다. 지가 위로 보내고 싶으면요, 외국인들이 위로 보내고 싶으면 제가 경험해본 바는 그래요. 분명히 위가 맞아, 위가. 그런데 중간에 막 흔들어요, 이렇게.
분명히 위가 맞는데 위 아래 위위 아래 분명히 위가 맞는데 막 흔들어요. 가지고 있으면 죽겠거든요. 옵션도 많이 했거든요. 다 까져요. 위라고 상방 때렸는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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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까져요. 그리고 올라간다 싶어가 추가하거든요. 추가 여기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야, 쟤 주식 좀 해봤네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매수 포인트거든요. 콜옵션 욕심 부린다고 내일 만기일이지 좋다. 도 아니면 뭐다. 여기 몰빵해버립니다. 올라가면 대박이고 미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미국이 여기까지 괜찮았거든. 선물이 미국이 몰라 질러버려요. 딱 질렀는데 막판 딱 이러면 완전 깡통입니다. 다시 올라와 봐야 훨씬 까지 했어요. 반토막 비슷하게. 외가로 하면요. 외가로. 뭐? 이렇게 외가로 하면 깡통이라니까. 이거 봐요. 깡통이라니까요. 자, 247.5. 콜 247.5가 여기에서 저점으로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왜? 야, 그래봤자 장막판에 좀 들어 올릴 거야 하면 0.69가 막 2.5 되고 이런 경우 생겨요. 그럼 대박 나는 겁니다. 그게 대박 구조예요. 그냥 들고 끝까지 가면 대박 안 나요. 다 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준님, 백수예요? 맨날 들어오시네? 백수예요? 농담입니다. 좀 친해질라 하는 것 같으니까 농담도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무료에서 이야기 안 해준다니까요. 아까 그거 알려면 최소 한 2억 3억은 집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2, 3억은 집어가야 그거 알 수 있다고요. 몸으로 딱 느끼십니다. 아,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절대 몰빵 안 해야지. 절대 외과 안 해야지. 한 2, 3억 꼴고 나면 그런 거 느낀다고요. 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잃었어요. 자격 있냐고요? 다시 일어섰으니까 자격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잃어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승승장구하면 남을 배려하는 폭이 작아집니다. 못한 사람 보면 가소롭게 생각하고요. 진짜 응?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업신여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 미치겠습니다. 고점에서 물려서 너무 큽니다. 손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네 이러면서도 아, 업신여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시장이 좀 밀려요. 실망하긴 이릅니다. 외국인이 살짝 들어주다가 패니까 어떻게 된다? 외국인 살짝 들어올리다가 이제 외국인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관이 약간 주도했거든요. 약간 사니까 올라갔죠. 그죠? 외국인 던졌는데 그 잠시라 했습니다. 98%가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8%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2% 찔끔 1% 2% 기간이 좀 하다가 그냥 외국인 던져버리니까 올라가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안 틀리죠? 안 틀립니다. 아까 올라서려면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훅 올라오면서 영이 처리 크로스 돼야 된댔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82,480원 매수. 82,480.
아니, 이분이 잘해요. 이분이 밤새도록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팀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출시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은 분입니다. 와, 근데 제가 보니까 선수 기질이 충분해요. 선전 진짜 잘하거든요. 선수 될 기질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헛소리 안 해요, 저는. 89,700원에 매도. 89,700원. 그게 안 보여. 차트 환경 어디 갔지? 잠깐 기다려봐요. 아직 할 얘기 다안 했어요. 잠깐. 89,700원. 저한테 배워서 그랬답니다. 진짜 욕심 안 부리고 딱 끊잖아. 와, 가다가 엉뚱땅 밀린 거 던졌다 이거 아닙니까? 베리 굿. 너무 칭찬합니다. 욕심 따위 안 부리고 그냥 끊어내 버려. 와, 얼마 먹은 겁니까? 7천원 먹었어요. 저분이 비중 좀 있습니다. 돈 장난 아니에요. 빠지네. 그죠? 고점 부위, 전고점 부위 뭐 저항. 그죠? 공부를 자기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을 7번, 8번 봤답니다. 야,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열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줘서.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흔들흔들 하니까 윗골이 단다 싶으니까 바로 끊었잖아. 그죠? 잘했어요. 잘했고. 또 매수해. 또 매수 88,700원권. 88,700원. 그건 잘못했어요. 올라가고 끊었는데 왜또 들어가요? 1,000원 싸다고?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끊었으면 한 방에 다 끊지 말아야지. 그것도 배웠잖아. 근데 실천 안 했습니다. 3분의 1 끊고. 안으로 쳐지면 또 3분의 1 끊고. 지금 3분의 1 끊고. 더 세게 밀리죠. 다 던지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해야죠. 위에서 다 매도하고 지금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죠? 먹은 거 있으니까. 빠지면 얼마야 이거? 2,000원이잖아. 2,000원 너무 많잖아. 2,000원이 몇 프로야? 9만원 돈이니까. 그죠? 2. 몇 프로 됩니까? 자, 먹은 거 있으니까 배짱 튕깁니다. 여기 앞에 뭐? 전고점이니까 여기 돌파했으니까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86,457원. 지지하면 그대로 홀딩. 그죠? 깨면 던져요, 던져. 그리고 할수 있으면 본인이 그걸 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아이, 던져. 빨리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튕겨 올라가 봤자 상관없어. 뭐 많이 먹었어. 다 던져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토해낸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잘못했어 이번에. 기다렸다 여기서 들어가야 돼. 86,400원. 그리고 하지 마요. 너무 급등락합니다. 하지 마요. 그죠? 주식엔 이제 한 10일 됐잖아. 이거 못해낸다니까. 미치겠어. 그죠? 듣고 있죠? 표시하지 마요. 여기 단톡방에 누군지 노출되니까. 아, 단톡방에 했네. 됐어요, 그거는. 알겠죠? 여기서 사 들어가야 돼, 여기서. 딱 수도 봐잖아. 그러면 야, 좀더 기다려 보지. 여기까지 푹 내려오면 더 토한다니까. You got it? 이 본인이 던진 물량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본인이 던져가 푹 빠졌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미치겠어. 인수님. 장중에 시그널 많이 안 날라오면요. 여기 딱 들어가 다시 사. 요. 본인이 인수나 아유, 죄송합니다. 인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한살 차이도 어떻게 그래? 친구인데 53,600원 오잖아요. 선수는 다시 사놓습니다. 그리고 깨지면 던져요. 잘하잖아. 던지는 거 너무 잘해. 여기 딱 오면요. 이건 리딩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기 딱 오면 사요.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먹은 것만큼만 딱 사요. 아시겠죠? 그럼 빠져도 아무 부담 안 돼. 아니면 내가 여기 손절해도 여기 먹은 것만큼 데미지 안 입을 만큼. 아시겠죠? 무조건 챙겨가는 게 장땡이에요.
딱 그만큼 사. 그냥 한 방에. 딱 올라오죠? 적당히 올라와. 무조건 끊어버려. 그럼 두번 먹는 겁니다. 그게 초특급 트레이드의 매매 기법입니다. 야, 근데 주식을 10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주식 신동이네, 거의. 아까 위에서 다시만 안 샀으면 신동이네. 야, 참. 아, 배짱이 두둑한 것 같다니까, 내가 보기에. 저분이 제외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닥터K한테 가입했습니다. 와. 다른 방, 무료 카톡방 들어가 보니까 상한가 설거지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왔답니다. 그죠? 자, 요거 뭐다? 요거 매수 포인트예요. 인수님, 돈 있지? 조금만 추가. 여기, 셀티온 헬스케어. 5%만 추가. 빨리.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서 리딩을 해줘야지.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얼마 사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사지. 야, 야 디스코야, 너 따라잡는 데는 일도 아니겠다. 열심히 공부해라야. 응? 너 따라잡는데 한달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너 까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주식 잘한다니까 지금. 10일 됐는데 그렇게 못 하거든 사실은. 와. 핵심 필살기를 달달달달 읽지 않았겠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하네. 여러분들 무료 체험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딩하는지. 먹고 먹고 또 먹고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날 먹는 거 봤죠, 아까?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맨날 먹어요. 뭐 장담할 순 없지만. 하기만 하면. 직장이라서 단타를 못 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좋아. 두고 보겠어. 그러면 하루 연차네. 어? 월요일날 하루 연차내고 인수님하고 같이 단타 대결 해봐. 누가 잘하는지 내가 평가해보자. 외국인 선물이 좀처럼 안 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길 기준으로 보고 답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밑으로 밀리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도 될수 있지만, 이걸 제외한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안 들어오고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거 빼고, 그거 빼고, 개인이 콜옵션 사들어옵니다. 오늘 만기일인데 처지죠? 까지고 있거든요. 들어온다고요? 더 흔들립니다. 바보예요, 바보. 바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외국인이 들어올려야 된다는데 계속 팹니다. 그죠? 개인 다시 머리 쳐들어요. 왜?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에이, 지지지지 그거 말고요. 여기 지지권이니까 약간 깔짝깔짝하니까 이 흐름이 크게 밀리는 흐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죠? 개인이 살짝 다시 들어왔거든요. 한번 더 조집니다. 한번더더 조지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페이크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이크. 한번더 퉁합니다. 여기처럼 한번더 퉁하면 콜 가진 애들 놀래가 다 던지고요. 풋옵션 들어옵니다. 대박 한번 노려보려고요. 그것도 외과 기업으로 와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대박 날수 있거든요. 게다가 선물 매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팍 들어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팍 들어올린다고요. 여기 매도 막 들어가고 풋옵션 막 들어오면 한 단계 더 깨진다고 그럼 들어올린다고요. 틀리면 잘못했다고 할게요. 잘못했다고. 그만둔다 소리 나네. 이건 몰라. 예측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그죠? 그러면 지수가 흔들흔들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흔들거리는데 1도 걱정 안 됩니다. 1도 걱정 안 돼요. 타비가 내 말하기 전에 먼저 올렸을 것 같은데. 콜옵션 매수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선수라 딱 합니다, 제가. 아, 근데 장난 조금만 치자. 아, 너무 심하게 치지 말자, 장난. 아, 진짜. 형들, 적당히 합시다. 시간 점점 늦어져 가고 있어. 와,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손 들고 있거든요, 선물. 그죠? 뜰거 하나도 없어요. 뜰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본게 아니고요. 13년 이상 봤습니다. 선물 옵션. 반게 아니라 했어요. 주신 거보다 더 전부터 했겠지만. 그러니까 주식만 해보고 선물은 이런 말 아는 전문가보다 훨씬 특장점이 있습니다. 지수 판단에 대해서. 확률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말하는 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다? 환율 그대로고. 여길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길 깨려고 하고 있다고요. 개인이 포기하죠. 개인이 포기합니다. 왜? 상방으로 샀는데 박살 내니까. 뭐 박살 정도는 아니지만 몇 포인트입니까? 이제 되거든요. 아유, 형님, 잘못했다면서 딱 손들고, 그러냐? 하고 싹 받아주죠? 받아주고, 영이 처리, 크로스! 딱 하고 나면 올라간다고요. 그죠? 손들고 있죠?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가입한 분 있거든요. 그분 다 따라오고 있어요. 손실 보는지 수익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매수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리딩합니다. 목소리 열락 거칠죠? 성격은 되게 섬세합니다. 그죠? 노래도 발라드 많이 불러요.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발라드 주로 위주. 그죠? 가끔, I'm Dr. K야! 이렇게 힙합도 썼지만, 노래하는 전문가, 랩하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요, 딱, 머리 들잖아요. 그죠? 요거, 내려오잖아요? 확 내려오고 확 들어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주춤주춤해서 안심하는 애들이, 콜 옵션, 이거, 37억입니다. 이거 50억 늘어나고 하면 더 흔들려요. 더 늘어나면 더 흔들려요. 얘들도 포기하고, 여기 선물도 개인도 포기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늘어나죠? 콜 옵션이 50억, 막 100억 늘어나죠? 얘들이 다시, 야, 반등하는가 보다. 마지막 배팅하고 이렇게 막 하죠? 그럼 다시 더 처집니다. 올라오는 척 하다가 확 조지면서 더 밑으로 빠집니다. 완벽한 지수 분석 아닙니까? 완벽한 분석. 지나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야기하잖아. 먼저 여기에서 까불고 아, 매도 안 하면 빠진다. 빠지죠, 그죠? 손 들면 이제 크로스하면 올라간다. 크로스 하려고 여기 외국인 들고 있잖아. 개인은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스톱했잖아요. 얘들이 확더 던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 다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위로 다시 딱 올려놓으면 원위치. 그러나 콜옵션, 풋옵션은 다 깡통. 왜? 아래 위로. 그 깡통이라는 게딴거 아니에요. 자기가 산 가격에서 확 빠졌다 이겁니다. 콜옵션은 전일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봤자 별로 영양가 없고, 풋옵션은 빠진 줄 알고 때렸는데 올라오니까 박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콜옵션, 풋옵션 다 프리미엄 까죠. 밑으로 조지면서 콜옵션 완전 조져. 38억 늘어. 아이고, 이거 줄여야 되는데. 그죠? 개인이 상방으로 베팅했어, 선물. 조지는 겁니다. 옵션 한번 볼까요? 와,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한다. 봐봐, 까지고 있잖아요. 그죠? 콜 옵션 275. 247.5. 그죠? 가능성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아, 이거 노래 잘 모르겠어요. 점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멀어지고 있어요. 247.5 가야 되는데 243.3이니까 점점 멀어가잖아. 4포인트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가능성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빠집니다. 콜 옵션. 그럼 풋옵션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볼래요? 240. 풋옵션 240. 풋옵션 240. 이거 선물 옵션 안 해본 사람 말못 해줘요. 어저께가 2.0이었는데 0.36으로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찔끔 반토막도 안 돼. 3분의 2 토막 내고 난 다음에 찔끔 반등. 그러고 비실비실하다가 올라가면 깡통.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20개인가 밖에 없어. 그죠? 사더라도 셀틴 헬스케어 사라도 소리 잘안 하죠. 아까 그죠? 셀트리온이 훨씬 추세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셀케도 하라 한 부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강하게 하라 있잖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더잘 가는가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손들고 있습니다. 섬으로 손들고 있어요. 옵션은 아직까지 더 늘어납니다. 아유, 진짜 손들어야지, 진짜. 돈더 까먹어야 정신 차리겠냐? 오늘 만기일인데? 오늘 만기일인데, 내일 보내도 아무 상관없거든, 외국인들은. 내일 보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우리 같이 돈 없는 개인이나 오늘 무조건 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우리 같이 돈 없는 개인이나 오늘 무조건 가야 되지. 외국인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일 가도. 그죠? 죽이고 간다고요. 죽이고. 돈안 주, 안 주고. 40억을 받아 먹었거든요. 외국인이. 예, 기관 13억하고 합해가지고. 올라가면 얘들한테 40억 내지는 80억 내지는 대박나면 줘야 돼요. 주겠냐고요. 안 준다니까요. 그럼 또 올라가는 척 하니까 사잖아. 더 들어왔잖아. 그죠? 선물도. 봐봐. 이게 딱, 어? 여기 좀 지지한다 싶어. 빨간 거 보이니까 다시, 아까 줄이다 좀더 올리죠. 그죠? 여기 이평선이 저항이란 거 모르고, 여기 매수 들어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여길 뚫는 거는 누가 할수 있다? 외국인밖에 못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적당하니, 아들 다 던지는 건 확인하고 적당히 됐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빡 들어올리면서 팡팡팡 가능한데 그거 아니고 아들이 콜옵션 사들어오잖아.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웃긴다. 저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아닙니까? 아들이 말입니다. 사들어오잖아 옵션을. 그럼 조진다니까요. 야 들어오냐? 들어오냐? 한번 해보자 이거냐? 이러면서 조진다니까요. 비교적 어려운 걸 그래도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안 같아요? 고스닥도 막 흔들립니다. 아이, 진짜. 흔들린 이유 여기도 있습니다. 밑으로 깨네요. 선물이. 미국 선물이 깹니다. 근데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장중에 어제도 빠지다가 그 돌아올린 거 봤잖아요. 이게 지금 힘겨루기가 나와서 그래. 매수 매도에. 이 선물이거든요. 미국. 그러다가 적당히 움직이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합니다. 좀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과해야 하는데 대기 이런다니까.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삼성전자하고는 왜 사악하는데? 이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사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개인 투자자가 콜 옵션으로 40을 사들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미국이 올랐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많이 사들었다가, 이제 손들고 나가려는 입장이니까, 선물 규모가 훨씬 크죠. 선물을, 던지고,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다시 죽는 척 하다가 올라갑니다. 아까 분명히 그예 들었어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딱 무너지면 밑으로 빠진다 싶어가지고 콜 옵션 던지는 거 내지는 푸드 옵션이 들어오거든요. 선물 매도 들어오거든요. 선물 매도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딱 끌어 땡깁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쫙 땡기면 여기를 빵 띄우면서 여기 위에 딱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닥터K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전문가.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수 있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닥터K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약 팔고 있습니다. 어떤 새끼가 약 파냐? 이러더라고요. 약 판다, 새끼야. 응? 그러나 가짜 약은 안 판다고. 닥터K가 최초 할인 이벤트 하겠습니다.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서비스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건너뛰기 하시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